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을 맞이해서 제가 올한해 동안 정말 잘 썼던 제품들 몇 가지 모아서 이제 연말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올해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메이크업을 잘안 하고 다니기도 했고, 실제로 메이크업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조 제품보다는 꼭 발라야 되는 거, 기초 제품들, 그리고 선크림, 폼클렌징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리스트를 짜봤습니다. 6가지 제품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6가지 제품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진짜 꼭 써야 되는 거, 폼클렌징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두통제인지 세통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형 자체는 약간 밀키한 느낌인데 생크림 같은 엄청 부드러운 거품이 나고 손으로 만들어도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조밀조밀하게 잘 나요. 딥클렌저라고 써져 있지만 눈에 들어가도 따가움이 진짜 전혀 없고 사용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도 거의 없어서 저는 아침, 저녁 둘다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세정력도 꽤 좋아서 이제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것도 또 이거 하나 쓰면 깔끔하게 다 지워지고 마스카라 같은 거 리무버로 잘안 지워지면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그것도 어웨어 폼클렌징 쓰면은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 피부가 약간 매끈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향이 뻥튀기 향 같은 게 나거든요? 이렇게 자체만으로 맡아봤을 땐 무향 같은데 이게 거품을 내면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충전재 물에 녹였을 때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어쨌든 거품이 되게 잘 나고 부드럽고 또 클린 뷰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환절기에 정말 잘 썼던 크림인데요. 바로 아이소이의 장수진 크림과 앰플도 이번에 써봤는데 좋아서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아이소이 장수진 라인은 이름이 특이해서 한 번쯤 저게 뭐야? 궁금증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벽 수분 진정해가지고 장수진 라인이라고 해요.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면서 100시간 보습이 지속되고 마취연, 어성초, 티트리로 진정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도 적합한 라인이에요. 장벽 수분 진정 동시 케어로 기복 없이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인이더라고요. 크림 먼저 제대로 후기를 해볼게요. 정식 명칭은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이고요. 가벼운 젤 타입인데 보습력이 되게 높고 살짝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이런 제형의 크림들 많이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많이 바르면 밀리기가 되게 쉬운데 얘는 쉽게 밀리지 않아서 아침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 써본 게 8월이었거든요. 저는 여름 처음에 피부가 굉장히 잘 많이 무너지는 그런 타입이어서 화장품을 선택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소이 장수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에 사용했는데도 유분은 나오지 않으면서 수분감은 시원하게 충전을 해주고 피부 결까지 싹 매끈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제 끈적이거나 답답하거나 이제 뻑뻑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고 생각했던 제품이거든요.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피부가 푸석해지고 막 까칠해지고 일어나고 이럴 때 진짜 잘쓴 제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다시 아주 건조한 피부로 돌아와서 솔직히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요즘엔 요 앰플이랑 또 같이 잘 쓰고 있거든요. 정식 명칭은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앰플입니다. 저는 크림이 되게 가벼운 제형이라서 앰플도 진짜 묽고 수분감만 있는 제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앰플은 살짝 영양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약간 우유빛의 점성이 있어서 피부에 흡수되는 게 느껴지고 스킨케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영양감을 확 채워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흡수가 빠르고 가볍지만 쉽게 날아가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형의 크림이랑 사용을 해도 사실 다 잘 어울리고 특히 이런 젤 타입 제형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사용한다면 아침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크림만 단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환절기 또는 수부지 피부에게 정말 잘 맞을 것 같고요. 앰플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누구나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요즘에 밤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엘르 크림 드 니드 로벨르라는 제품입니다. 엘르 코스메틱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생각보다 제품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 엘르 크림은 아침에는 안 쓰고 밤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연유같이 늘어나는 점성이 있는 제형이고 흡수가 빠르지 않아서 약간 마사지하기에 되게 좋아요. 영양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 무겁거나 답답한 영양감은 아니고
느낌이고 사용 후에 피부 겉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또 갈사 마사지 다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크림만 바르고 오일 안 바르고도 이렇게 마사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쓰면 살짝 속당김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오일층 이렇게 있는 세럼이나 세럼 단계에서 쓰는 되게 가벼운 오일 있잖아요. 그런 제형의 앰플이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되게 약간 플로럴 향인데 버튼 느낌이라서 향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네 번째 제품은 이것도 사계절 내내 꼭 써야 되는 거, 선크림입니다. 원더바스 슈퍼 노세범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같은 라인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모이스처랑 마일드는 저는 크게 특별한 점을 느끼진 못했어요. 이 노세범 선크림이 저는 세 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베이지빛 컬러로 파데프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살짝 커버가 되는 느낌이어서 기존에 그냥 하얀 토너 크림이 아쉬웠던 분들에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들어가 있는 선크림은 굉장히 뻑뻑하게 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 발라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서 그냥 아침에 대충 슥슥 바르고 나가기에 되게 좋아요. 마무리감은 보송한 편이고 유분기를 좀 깔끔하게 싹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의 묻어남도 확실히 적고 마스크 안에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되게 잘 썼던 제품이고요.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있고 보송한 선크림의 경우 기초랑 엉켜가지고 지우개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타입의 기초랑 써도 밀리는 일은 없었어요. 약간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라면 사계절 내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컬러가 있긴 하지만 틴티드 모이스처처럼 이제 내 피부에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부톤 상관없이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립 마스크인데요. 라네즈의 립 슬리핑 마스크 자몽입니다. 이거 제가 올해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가을까지는 꾸준히 계속 썼어요. 살짝 녹은 새콤달콤 제형이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근데 입술에 올리면 끈적이지는 않고 이렇게 되게 약간 시럽 같은 느낌? 끈적임이 없는 시럽? 입술에 듬뿍 올리고 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게 싹 흡수가 되어가지고 입술이 되게 매끈하고 편안해져 있어요. 이게 막 각질을 뿔려주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진짜 그냥 보습을 채워주는 타입?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심하게 건조해서 여름에도 입술이 다 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겨울에 쓰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거지 웬만하면 이거 1년 내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자몽 사탕이랑 새콤달콤 딸기 그거의 중간 정도? 그리고 양도 은근히 되게 많아가지고 내후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올해부터 조금 열심히 바르기 시작한 아이크림입니다. 이거는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이고 0.1, 0.2, 0.3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티놀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저는 0.1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은 0.1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크림 하면 꾸덕하고 끈적이는 제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좀 가볍고 편안한 제형이에요. 일단 저는 이거 가장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발림성이 좋고 드립종이 생기지 않아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크림을 한 2주 정도 꾸준히 쓰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드립종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써보고 나서는 한 달을 썼는데도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레티놀의 가장 큰 효능? 효과가 항산화, 주름 개선 막 이런 거잖아요. 주름이 실제로 없어지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자잘한 주름들이 깊어지는 걸 막아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효과가 진짜 두드러지게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꾸준히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 0.1 같은 경우에는 눈가 그리고 팔자주름 이런 얇은 피부에 쓸 수 있는 거고 0.2는 마찬가지로 눈가 팔자주름인데 이제 0.1에 좀 적응된 사람들 또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면 되고 0.3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목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 피부가 두꺼운 이런 부위에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0.1이랑 0.2 중에서 눈 밑이랑 팔자주름에 자기 전에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던 제품들 6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쓰면서 느꼈던 점을 최대한 꼼꼼하게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들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는 조금 멀었지만 또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아래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